고민을 갖고 계셨던 분인가 싶은 만큼 같아요. 반질반질, 반질반질. 반질반질. 깐달걀, 깐달걀. 네? 옆에서 저 만져보고 싶은 피부가 됐어요. 선글이 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본인이 느끼실 때 어디가 지금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으세요? 피부요. 피부 역시. 아니, 그러니까 피부가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네. 피부가 해결되니까 지금 막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네. 네. 우리 백선 선생님 시간이에요.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피부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트러블 나고 얼굴에 네. 홍조가 있는 것들은 이제 경구약 치료랑 레이저 치료가 같이 들어가서 염증이 올라오는 거를 좀 막고 드러낸 혈관들을 좀 정리해주는 치료들을 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건조한 부분이 되게 불편한 느낌이 있으셔서 수분을 보충하는 물광 시술하고 스킨 보톡스 시술 같은 것들이 이제 얼굴에 들어가서 얼굴이 좀 반짝반짝해지는 결과를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주름도 킬러 시술로 조금 채우고 그다음에 목에 전체적으로 탄력을 줄 수 있는 레이저 시술이 같이 들어가서 또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 제가 그 전에 한번 봤었잖아요. 네. 그때 피부가 메이크업을 아무리 해도 뜨는 거예요. 열이 나면은 메이크업 벗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병원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었는데 딱 메이크업을 하는데 화장이 너무 잘 먹어요. 야. 하면서 빛이 나고 그래서 정말 피부는 파운데이션만 굉장히 얇게 한 톤 해주고 아이포인트 끝을 살짝 빼주고 그리고 펄감을 좀 줘서 너무 무서워 보이진 않게 그 정도만 해주고 그 립에 가볍게 너무 튀지 않는 컬러로 약간의 글로스 더 촉촉해 보이라고 그 정도만 해줘서 오늘 포인트는 사실 광채 피부 선생님이 좀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미스트 엄청 뿌리셨잖아요. 네 근데 그 습관은 좀 잘못된 습관인 줄 모르고 너무 열심히 뿌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레슨 받을 때 원장님이 그러면 안 된다 하셔서 그것도 다 갖다 버리고. 차라리 이제 피부가 그렇게 할 때는 그 진정 패드, 진정 에센스 좀 그런 걸 좀 발라주는 게 좋거든요. 아까도 메이크업 할 때 제가 팩처럼 진정 패드를 이렇게 붙여드렸는데 금방 또 촉촉해서 좋더라고요. 그거 나 좀 줘봐요. 나도 좀 해보게. 나도 좀 써보고 싶다, 그거. 아니, 되게, 진정하자. 되게 좋아. 나도 좀 써보고 싶어. 우리부터 진정합시다.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진정 제품들을 사용하면은 이제 자극이 많이 줄어서 홍조 기운이 많이 줄게 되죠. 네. 사람이나 피부나 진정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앞으로 진정하실 거죠? 네. 피부도 네. 예, 진정해서 계속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파격적입니다. 선생님. 그렇죠. 예? 긴 머리를 허락도 없이 짝쭉 잘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단발로 이렇게 컨트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커리어 우먼 스타일의 약간 이제 태슬컷이라고 해서 자갈치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자갈치 머리. 무너맞은 머리. 그렇죠. 이렇게 될 뿐인데 네네네. 보시게 되면 입술선이나 턱선에 맞춰서 제가 연출을 했고요. 보통 이제 단발머리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하게 윤혁 씨처럼 이제 하는 반면에 약간 때로는 시크한 헤어스타일을 연출하고 싶다는 그때는 이제 웨트 헤어라고 해서 샴푸를 한 다음에 한 30% 정도 수분 정도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네네. 젤 같은 경우에는 자칫 너무 딱딱해서 아하.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 이제 컬크림이라든지 이제 헤어 로션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연출을 해서 옷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연출을 할 수가 있죠. 긴 얼굴형에 어울리는 단발이 그러면 입술선에서 턱선에 네. 내려오는 똑단발. 그게 이제 아하. 층이 없는 네네. 일자 단발을 고수하셔야 되고 오히려 반대로 얼굴이 각이 적거나 둥근 얼굴형에는 레이어를 내서 아하. 좀 볼륨감 있게 연출을 하시면 네. 딱 좋죠. 이게 여자가 사실 머리 이렇게 짧게 갑자기 자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쉬워요, 네. 근데. 안 왜냐면 아저씨는 쉽겠죠. 잘리는 입장에서 무서울 수 있잖아.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 주부님들 자체가 긴 머리를 자칫 잘못하면요. 네. 오히려 더 나이가 들어 보이고 볼륨감이 없어서 더 초라해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나이가 들면서 좀 세련된 느낌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추구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세련되져라. 아하. 그래서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아하. 어떠셨어요? 갑자기 머리 잘라야 된다 하셨을 때? 저는 원래가 단발머리를 했는데 이제 지난 한 1년 정도 더 나이 먹기 전에 한번 길어봐야겠다. 진짜 이런 분들 많아요. 나이 더 먹기 전에 길러봐야 된다고. 네. 마지막으로? 네네.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그러니까 원래 그냥 제가 원래 이 머리였던 건데 다시 원래 스타일로 가서 저희 아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머리 긴 거 치렁치렁. 그러니까요. 엄마는 안 어울려. 그렇죠. 아니 이런 머리 스타일이 특히 이 젖은 머리 스타일 안 어울려요 사실 잘. 진짜 자칫 이게 물미역 될 수 있는 거인데 이게 여러분들 물도 잘 매치가 돼야 돼요. 옷은 러블리한데 머리가 이렇게 또 시크하게 되면 또 이게 투머치 되잖아요. 지금 이 옷에는 진짜 이 머리가 찰떡이죠.